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하찮은 부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하찮은 부분들도 심오한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해서 비천하여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비천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이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경멸은 영적 교만에서 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니며 사람들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심오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갓난 아기가 되셨습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표시도 깊이가 없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바다에 해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먹고 맛있는 일, 걷는 일, 말하는 일등 이러한 여러 하찮은 즐거움들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하찮은 일들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찮은 것들을 바르게 대하며 살아야 안전합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들을 통해 심오한 것들을 따로 주십니다. 당신의 심오함을 하나님 외에 아무에게나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겨울 정도로 너무 엄숙하고 심오한 채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데 결사적입니다. 그러나 천안 일상사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엄숙하게 대하지 않기로 다짐하십시오. 가혹하리만큼 당장 멀리 해야 할 가장 큰첫 번째 사기꾼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